와, 신PD 올여름 정말 덥다는데, 와, 거의 뭐 태풍급 바람이네. 그리고 스타라이트까지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아트온 글로벤 하이루무진 영상 시작합니다. 아시죠? 와, 신PD 번호가 33555. 앞에 그릴이 전혀 틀려요. 이게 뭐 수출형 그릴인가? AP 그릴 맞죠? 상단 그릴, 그리고 하단 그릴 바꾸니까 어때요? 전체적인 얼굴이 확 바뀌죠? 자,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무진 출고 영상 담는데 요즘에 AP 그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외장 쪽에는 이렇게 사이드 스텝만 장착된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무진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그 도로공사 때문에 삐요삐요 소리가 들리고 이 동네 비행기도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요. 그 유튜브 영상하기 최악인데 그래도 이 마이크가 가까이 있으니까 많이 안 들어갈 겁니다. 어쨌든 외장 쪽에 날렵한 디자인 주행 영상 어제 찍었죠. 그 스노우 화이트 펄도, 그리고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비반사 사이드스텝이 장착된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무진. 오늘의 주제 튜닝비 포함, 차값 포함 6,500만원 출고 되는데, 자, 이제는 하이루무진 사러 기아로 가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아 순정 할인 튜닝 제로인 상태에서도 그 정도로 금액 나오거든요. 근데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무진은 외장 그릴 그리고 실내 쪽까지 포함해서 6,500이면 뭐 큰일 났네. 아직도 하이루무진이 기아에서만 나온다 생각하시는 분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실내 쪽의 튜닝 내역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한 몇백 번 한 건데, 신PD님. 신PD님 할래, 이제?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 옵션에 실내 컬러는 기아 순정 하이루무진 만날 수 없는 새들 브라운 컬러. 어? 보조 모니터가 없네. 네. 대신에 디럭스 리무시트를 했죠. 디럭스 리무시트를 하는 이유, 30mm 이상의 빵빵한 쿠션, 그리고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그리고 목 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전 시에 피로감을 훨씬 덜 할 수 있다고 신PD가 이제 설명했죠. 그리고 바닥 쪽에 컬팅 자수 베이스 상부엔 라인 매트 체크 브라운. 어제하고 똑같네. 그죠? 맞아요. 네. 보조 모니터는 마이너스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밝혀드립니다. 자, 그리고 2열 쪽 오픈했습니다. 2열 쪽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요트 바닥이죠. 그리고 시트 쪽도 비춰주세요. 시트가 2열은 디럭스 리무니스가 되어 있는데 3열은 또 안 되어 있어요. 본 차량 1열과 2열만 디럭스 리무니스 선택을 했네요. 왜? 3열에는 뭐 카시트 뭐 실른다고 치면은 리무니스 설 필요가 없죠. 1열, 2열 합해서 180만원. 그리고 사이즈스텝 밟고 제가 올라가서 착자도 서비스 보여드려야 됩니다. 어차피 죽으면 썩을 몸이라고 했는데 키가 173cm. 오늘 너무 더워요. 그래서 반 스벙 입었습니다. 자, 공간감 보고 계시고 아트포켓이 있고 조수석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간감 보여드립니다. 충분하고 아트포켓에는 이렇게 리모컨 꼽으면 되고, 전면에 보조 모니터가 없을 때는 후석에서 본 커서 리모컨 버튼 하나 딱 누르면은 쫙쫙, 오, 축구 나온다. 내가 어제 졌어. 뭐 이러라고 했는데. 자, 어쨌든 언제든지 운행 중에도 개인용 핫스팟만 연결하면은 29인치 모니터에서 바로 실시간 방송, 그리고 하이라이트, 심지어 노래방 기능까지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좀 설명 이상하게 우회가 된 것 같아. 커튼은 순정 상태, 상세도 보여드려야죠. 뭐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이중구조 현유콘 블라인드보다는 분명히 차단 효과가 떨어지겠죠. 순정에도 망사형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3열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본차 3열은 디럭스 리무니스가 안 되었어요. 뭐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EV9도 요즘에 뭐 장안의 화제가 되는데, 사실은 뭐 늘 강조하지만 카니발 앞에서는 뭐 차박 그리고 승차를 논하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즉 2열에 이렇게 보여드렸던 것처럼 성인이 탈 수 있는, 그리고 3열에도 독립 시트에 이렇게 성인이 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물론 수동이지만 편하다, 뒤로 등받이 각도 조절이 된다는 거, 즉 실제로 성인 6명, 7명이 탈 수 있는 차는 카니발밖에 없습니다. 물론 스타리아도 있죠. 그리고 승차감이라든가 특히 이렇게 하이루프의 개방감 가진 글로벤 하이루무진 차가 포함, 전체 튜닝비 포함 6,500만원.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요즘에? 스타라이트. 네, 이것 때문에 계약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아트원의 하이루프 디자인 및 구조 기능들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7개의 금형으로 딱딱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행시에 잡소리 없고, 가장 중요한 거는 AS가 없어야 되고, 뭐 그게 다면 안 되죠. 너무 화려한 거는 눈 부셔서 밤에 키질 못해요. 근데 아트원은 이렇게 센터 및 사이드 쪽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그리고 이 스타라이트의 조화가 이쁘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의 기능이 또 중요합니다. 즉 네 개의 팰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사실은 골고루 떨어져야 돼요. 진짜 한여름에는 이 공간이 너무 덥기 때문에 시동 걸자마자 바로 떨어져야 되는데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늘 제가 이렇게 제기를 갖고 다닙니다. 자 현재 뭐 중간 정도 단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바람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촥촥촥촥. 우와 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풍이 싫다 하면은 확산형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는 것이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송풍구 특징입니다. 자 어찌됐든 보이는 거 화려한 거는 사실 잠깐인데 우리가 실제로 차를 사용할 때에는 이렇듯 현실 즉 여름에는 송풍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 이렇게 1열에 2명, 2열에 2명, 그리고 3열에 2명, 성인 6명이 아주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차는 사실은 카니발 부인승이죠. 자, 후속 쪽에서도 뭔가 설명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자, 후속에서 비칩니다. 자, 후속 쪽에 커튼이 없어요. 커튼이 없으니까 좀 허전한데, 뭐, 언제든지 추가 장착할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안쪽 비춰드려야 돼요. 상부 쪽에 한번 모니터 다시 한번 비춰주십시오. 자, 설명이 빠진 게 있어요. 무시동 상태에서도 센터 쪽에 버튼만 딱 누르면은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3시간 동안 무시동 상태에서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도 있다. 근데, 야, 스타라이트가 본명 볼수록 볼매네. 맞으신피해님. 네. 네, 앞으로 나갈 차들 앞으로 글로벤 계약 주시면 스타라이트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설명 빠진 거 있어요. 바닥 요트 바닥에 로우 브라운 컬러로 했는데 사실은 이 요트 바닥은 거의 대부분 하는 것 같아요. 뭐야 목이 나와. 요트 바닥은 거의 대부분 하는 것 같아요.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 그레이 컬러 그리고 헤링본 요트 바닥도 있다는 것도 설명드리고 또 중요한 거 둘 여섯 명이 승차하고 뒤에 싱킹 시트는 이 3D 매트 아래에 숨겨져 있죠. 그대로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 때로는 7명, 8명 탈 때가 있다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뭐 우리 고객님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1열과 2열만 디럭스 리무진을 했고 3열 디럭스님도 안 했고 4열 싱싱실 남겨둔 거 보면 아마 다자녀, 3자녀 이상 또 이렇게 부모님과 다닐 때는 또 때로는 7, 8명이 탈 수 있는 그런 모드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의 주제 튜닝비, 차값, 시그니처 풀옵션에 불구하고 모두 포함하고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6,500만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차량 금액밖에 안 되죠. 자, 이 정도로 가성비 있는 차가 아트원에 있습니다. 물론 로우 카니발 GL 라인도 있고 또 이렇게 튜닝비 포함 6,500짜리도 있고 그리고 황제 차박 차들도 있고 이번에 발표된 아르메스 9.0 제가 어제 이노비즈 협회 모임 갔는데 차, 내 차 보여주니까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네, 아르메스 9.0도 있고 어쨌든 카니발에 관한 웬만한 모든 것이 아트원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 시청해 주시면 카니발에 관한 많은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요거 참 실어드려요. 바이바이. 자 그리고 이것은 기아 지그풍도 실어드립니다. 시드 매트에. 그리고 이게 이제 그릴 맞죠? AP 그릴도 일단 순정 상태에 떼놓은 거 그거 그대로 실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이거 재밌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